미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고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 직업을 선택할 때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되도록이면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검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당시 이제 2007년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 단체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하는 유일한 단체가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 15년째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키어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20대 때는 아, 내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이제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평범함의 기준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하게 된 계기는 저의 소수자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이제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저만의 이제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저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의 공감 능력도 좀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키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